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렇게 자 다이가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뭐 가격표나 이런 것도 안 매겨놨고요. 번호표는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자, 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빈자리랑 있고요. 지금 아직 전부 다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요거 팔 것들 그래도 실방 7시 저녁 7시 30분에 자 영상이 나가는 저녁 7시 30분에 실방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사전 영상을 찍으러 방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 주얼리 다육 하면은 여기 줄리 자 줄리가 있죠. 줄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줄리 주얼리 다육 이름표랑 해가지고 같이 드릴 거예요. 자 줄리가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12cm 포트, 15cm 포트, 18cm 포트 해가지고 전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블랙킹금 자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고요. 스페셜 에본이나 뭐 콜로세움 자, 그리고 폴라리스나 뭐 베로니카 작은 사이즈 뭐 오룡 자 요거는 무지 오룡 무지 종자 이렇게 돼 있고 피델리오 뭐 이런 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초창기 라인에 자 초창기 라인에 자 머큐리 자 머큐리 그리고 뿔리에 자 뿔리에도 준비가 한 포트가 돼 있습니다. 자 뭐 다육이는 원체 잘 키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걱정 안 하고요. 자 요거 자 이렇게 보시면 헤든 자 뚱땡이 헤든이 있죠. 요것도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뭐 다육이는 원체 잘 키우시는 분이라 뭐 다른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없는 다육이들이나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자 그리고 기존에 품고 싶었는데 금액이 비싸서 못 샀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블랙 타이거 마리아 자 블랙 타이거 마리아가 여기 한 포트가 준비가 돼 있고요. 요거는 지금 슈퍼클론 자 슈퍼클론 초창기 라인인데 연꽃 마리아 마냥 이렇게 얼굴을 지금 잘 만들어 놨죠. 자 그리고 소간지 금도 하나가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쪽에 있는 요 아이는 콜리 자 요 아이는 콜리예요. 주얼리님 콜리는 요빛감이에요. 자 주얼리님 콜리가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요거 요 빛감으로 되어 있는 콜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호와이 자 이렇게 해서 요쪽에는 요런 식으로 준비가 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에코 솔로도 여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아직 뭐 가격표나 번호표나 이런 거 작업이 아직 안 돼 있기는 하는데 자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로즈 금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수리해보니 금 자 그리고 골드핑크나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더블 원앙이에요. 더블 원앙 자 더블 원앙 요거 같은 경우는 분질을 해요. 분질은 자 분질을 계속 하면서 번식을 하는 아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원앙하고 지금 바디감이나 색감이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요 종자만 자구를 받아서 번식을 해도 계속 분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 얼굴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 요렇게 보시면 여기도 지금 요렇게 지금 분질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자, 요게 더블 원앙입니다. 더블 원앙. 자, 이렇게 돼 있고 로라비. 자, 목둥이 로라비나 이런 것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금종자 몇 가지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가시 돌기가 나온 돌기 마리아 금. 뭐 슐란 스페셜도 여기 지금 두 포트가 나와져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뭐 레드 콜디. 라인 보세요. 레드콜디 라인 사이즈는 18cm 포트니까 적은 사이즈 아니죠. 자 그리고 뭐 중전 대품 자 큰 사이즈 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리고 조세핀 에코 조세핀
자, 쉘미르 막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거는 슈마트라, 원종 슈마트라예요. 자, 그리고 요 아이가 산타마리아 교배종, 산타마리아 교배종 토카타 맑은 타이 요렇게. 자, 뭐 이쁜 아이들 쟁쟁하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펄. 자, 그리고 뭐 요거는 요 최근에 구매했던 아이라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맥프라, 대련 맥프라.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사이즈랑 이렇게 얼굴이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마리아 줄금. 자, 핏줄금 고아의 종자예요. 요것도 돌기 마리아 금종자. 요거 금. 이게 가시돌기이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뭐 몬스터 돌기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쪽에, 자, 요쪽에는 몬스터 돌기 요 아이하고 요 타이 바구는 사뭇 다르죠. 자, 근데 요거는 햇살 돌기 쪽에 속하고요. 요거는 몬스터 마리아 계열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보는 질감도 우둘두둘하죠. 자, 그리고 스텔라 금종자, 베라란 아이도 있고, 픽처, 초창기 탈론이나 이런 것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다 있어요. 그리고 블랙킹. 자, 그리고 노래 실생님의 오르다. 자, 오르다가 여기 하나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될 거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는 아가들 좀 추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환엽 서시. 지금 꽃대를 좀 많이 물었는데 지금 요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에코 벨루치. 요거는 봉황 타입에 동그랗게 성장점 있는 데가 말렸어요. 스텔스타 와이드도 있고요. 요거는 가시 마리아, 가시 돌기 마리아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가시가 돋아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가시가 돋아 나오죠. 이게 시간이 되면 지나면은 이렇게 가시가 돋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가시가 돋아서 나오고 있죠. 자, 가시 마리아. 자, 이렇게 가시가 돋아 나요. 예, 이게 날이 추운 경우에는 날 추울 때 온도만 잘 맞으면 더 그렇게 돋아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엘마르스 철화.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엘마르스 철화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준비되어 있는 아가들은 요렇게 요 정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원체 다육이를 잘 키우시는 분이라 뭐 여러 말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물건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요. 기존에 뭐 다육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예, 받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원앙. 자, 원앙. 요거는 젤리 타입의 원앙이에요. 자, 이렇게 빛감이 조금 또 다르죠. 요 아이는 붉은 라인이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앙이고 뭐고 다 이렇게 이쁜 아이들 다 준비가 많이 돼 있고요. 추가로도 좀 준비가 더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주얼리 다육에서 출시한 줄리. 자, 줄리 이름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줄리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름표를 다 동봉을 해서 드릴 거고, 가격은 저렴하죠. 예, 줄리 저렴하게 드리니까 요거 실방에서 한번 만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0보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저녁 7시 30분이에요 자, 요거 영상이 나가는 저녁 7시 30분 예,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선주문 하셔도 됩니다. 자, 보시고 사진, 예, 보내시면은 가격이랑 문의 주시면 바로 그냥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